바이든이 윤석열을 룬, LOON이죠. 네. 룬이라고 미치강이 대통령으로 지칭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언론에서 거의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좀 짚어주시죠. 네, 5월 21일 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네. 바이든이 NHK 일본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네. 예, 윤석열을 룬이라고 이 미치강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수로 그런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전에부터 나이가 좀 많이 드셨으니까 실수가 아니냐, 뭐. 하여튼 네, 말씀하시죠. 예. 네, 전 그 배경을 한번 먼저 알아볼 텐데요. 네, 네 이제 질문 내용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내년 1월 치러지는 이 대만 대선까지 이 중국이 개입할 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불편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 결국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3자 동맹에 대해서 이 해법을 묻는 예, 그런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핵심 의제였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윤이라고 안 그러고 룬이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룬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그걸 정확하게 워드를 해석하면은 네, 룬이라고 하는 뜻은요. 네. 예, 미치광이 불량배 그리고 불량배. 지체가 낮은 사람. 예, 상대방을 굉장히 낮잡아, 얕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네. 영상부터 먼저 보고 할까요? 아니면은 예, 저희 영상을 같이 볼 텐데요. 이 영상을 또 다시 한번 이 듣기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이제, 윤을 네. 잘못 발음해서 룬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윤을. 이 좀 여드름이 나. 나이 탓을 하기 어렵습니다. 바이든이 그런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에서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 네. 또 이걸 다른 단어로 발음을 했다. 실제로 없었던 일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실제적으로 백악관 브리핑 자료까지 있다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네. 예, 먼저 그 음성 영상 한번 먼저 보시죠. 네, 여러분들 듣기 평가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I've spoken at length with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He came to Washington of late.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네. 그걸 여러 번 돌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룬 또 룬 천천히 돌린 거네요. 속도가. 네, 룬과 윤을 이제 또 정확히 듣기 평가를 하기 위해서 네, 네. 세 번 연속해서 들었는데요. 네. 이 6초짜리 영상은 미국 공화당 유튜브 채널에 이 부분만 이제 또 추출을 해서 영상을 올려놓은 부분을 저희가 예, 캡처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를 갖고서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네. 뭐 어떻습니까? 뭐 댓글에도 달리고 이 논란도 되고 있고. 네. 우선 그 네티즌들의 네.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는데요. 네. 네, 먼저 첫 번째 그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네, 공화당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예, 단 댓글들인데요. 네. 네. 우선 바이든은 뭐 날리면에 대한 뭐 보복이다. 뭐 본심이 나온 것이다. 네, 맞는 말인데 잘못된 건 없다. 네, 뭐 윤석열을 75% 그렇게 생각한다 등등 굉장히 지금 부정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예, 네. 그에 예, 합당한 그에 맞는 듯한 예, 댓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룬이라는 것을 잘못 발음했다기보다 그냥 맞는 말 했다 속 시원하다 대신 얘기해줘서 너무 좋다. 네,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공화당 사이트에만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인도의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까? 네, 인도 언론에서도 예, 좀 심도 있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네, 두 번째 한번 자료 화면 보실 텐데. 네. 네,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인데요. 예, 붉은색 네모 상자에 보면 그 동영상과 함께 예, 바이든이 예, 윤석열 대통령을 미치광이 대통령이라고 말한 부분을 예,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도 힌두 타임즈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의 다른 언론에서는 그게 윤이 아니라 네. 룬으로
보고 네.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서 그 바이든의 이런 그 실책에 대해서 사실 그 내년 그 대통령 대선과 엮어서 예, 공화당이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부분 이제 그 백악관에서 네. 이 룬과 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 워딩으로 해서 이제 게시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또 저희 한국 언론에서 또 예, 잘못 또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료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 이제 백악관의 예, 브리핑 룸이라는 예, 자료 화면인데요. 네. 예, 직접적으로 프레지던트 룬인데 룬을 이렇게 예, 잘못됐다고 하고 가로 열고 이렇게 윤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 룬이라는 말을 잘못했던 게 아니라 없었던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 룬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고 이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직접 윤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네. 백악관에서도 화이트하우스도 룬이라는 걸 얘기했다고 인정을 했네요. 네, 룬이라는 단어를 발음 안 한 게 아니라 없었던 네.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발음을 했고 실제적으로 있는 내용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백악관에서요. 아니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은 왜 말이죠? 네. 이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 워딩 하나가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테고 네. 또 재선도 앞두고 있고. 네. 근데 왜 룬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우선 여기서 좀 보실 부분이 한미 3자 동맹이라는 이 핵심 의제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룬이라고 한 부분을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우리 쪽에 불리한 부분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의도는 뭐 실제적으로 이 바이든이 아니고서는 뭐 직접 물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지만 사실 뉘앙스를 봤을 때 보통 이제 말실수를 할 때요. 네. 상대방에 대해서 가졌던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단어가 아니더라도 예, 연관어를 사용해서 예, 사람이 보통 본심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연관어로 이제 그 연상된 부분, 그러니까 본인의 본심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얘기를 했다. 마치 실수하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미일에서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정말 맞는 얘기라면 예, 한국은 굉장히 좀, 예, 낮은 위치에서 예, 국익에 대해서는 좀 거의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입증하는 예, 매국 외교, 예, 매국 외교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굉장히 불쾌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여튼 간에 네.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간에 한국의 네. 미한 대통령 을 미치광이다, 불량배다 이렇게 마치 실수를 가장한 것처럼 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본심인데 실수를 가장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뉘앙스가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예, 같이 좀 들으셨지만요. 네. 예, 룬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 나왔기 때문에 좀 본심이 아닐까 예, 가장한 본심이 아닐까 좀 싶었습니다. 너 바이든 날리면 했는데 말이지. 네. 그래서 그 네티즌들의 댓글에서도요. 네. 예, 바이든 날리면에 대한 복수다. 예, 아닌 척하는 복수다. 네. 예, 이런 그 반응들이 많았고요. 예, 굉장히 바이든 날리면과 매칭이 잘 된다. 네, 그런 반응들 대다수였습니다. 한미 관계라는 게 공식적으로 또 의제상으로는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은 한국의 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심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그 영상 우리 듣기 평가 한 번 더 할까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게 윤인지 룬인지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ve spoken at length with President Loon of South Korea. He came to Washington of late. President Loon of South Korea. President Loon of South Korea. 네, 분명하네요. 네, 그 백악관에 이미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예. 네, 뭐 국민의힘이나 집권 여당에서도 이 백악관까지 부정을 하면서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얼마 전에 또 굉장히 논란이 된 부분 김건희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빨래 건조대에 비유한 부분 그리고 바이든을 윤석열이 미치광이에 비유한 부분은 굉장히 이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많이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네.